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디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드시즌 리인포스먼츠 벨벳의 중간 업데이트. 그 중에서, 몇 가지가 겹쳐서, 패치가 되어진 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 같은 경우에는 스켈레톤 키의 탄창이 좀더 늘어났고, 그거 외에 DMR 같은 경우에는, 물론, 벽뿐만 아니라 트위치, 비비 같은 경우에도 DMR 있죠. DMR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연사 속도, 최대 연사 속도가 좀더 늘어졌, 그러니까 좀더 줄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라든지 아니면 헤드웨어 매크로도 물론이고 외부 매크로도 물론이고, 뭐 0.1초마다 20번 연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연사력은 좀더 줄어들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테러리스트 진압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독한 늑대 실전 난이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버그 맵은 아닌데, 글라즈도 이어서 하는 겸 벽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어콕이 아니라 레드닷도 바뀌어져 있죠. 레드닷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닷이 얼마나 작아졌는지 한번 보고, 포그를 쓰는 게 맞죠. 어쩔 수 없이 일단 주출입구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세 개가 겹쳐서 있는 거죠. 레드닷, DMR, 버게, 스켈레톤 키까지. 스켈레톤 키가 총 20발로 변경이 되었고, 5발 정도로 좀더 바뀐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스켈레톤 키가 몇 발인지 세보면서 하질 않아가지고, 이게 늘어난 건지 늘어나지 않은 건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네요. 확실히 레드닷은 엄청 줄어들었네요. 와, 이건 진짜. 레드닷은 정말 줄어들었네요, 이번엔. 오와. 레드닷 줄어든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깨고. 근데 솔직히, DMR이 이렇게 연사속도를 내도 일단은 파괴력이 되게 강하기도 하고, 일단은, 애초에 DMR이 연사속도가 빠르다 해봤자, 그러니까 에임이 좀더 많이 튀기 때문에. 근데 뭐 일단 저는 지금 손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라 가지고 매크로를 쓰지 않고, 하드웨어 매크로를 쓰지 않고 하는 거라서 저는 뭐 딱히 달라진 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성과탄 봤는데. 확실히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해요. 스켈레톤 키도 그렇고. 근데 DMR은 좀더잘 모르겠어요. DMR은 좀더 많이 봐야 될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네요. 이 정도만 하고. 전 딱히 잘, 그러니까 줌 레드닷 줌만 느껴지지 스켈레톤이 좀더 늘어났다라는 건잘 모르겠고. 지금 총 벽을 몇개 뚫었죠? 이벽 하나, 여기 세 배, 여기 세번 뚫었고, 여기 세번 뚫었고, 여기 밑에 세번 뚫었고. 그러니까 총두번 정도만 뚫어도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밑에 세 번, 네번 정도 뚫었네요. 네번 정도. 네번 정도 뚫고도 좀더쓸수 있는 걸 보면 되게 많이 주는 것 같긴 해요.
어이 죽을 뻔. 오 실포. 남은 적들은 위쪽에 있는 것 같죠? 위쪽에 한번. 확실히 이 정도로 뚫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세 방향 뚫어서 그런데 두 방만 정도도 뚫어도 충분히 앉아서 갈 수 있는 크기가 되고. 그러면 몇 방? 총 16 플러스 5니까 16 플러스 5니까 정말 많이 뚫을 수 있는 건데. 많이 주니까 되게 좋긴 하네요. 근데 어디에 있는 거지? 나머지 세 명이 지하에 있나?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는데. 지하.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한번 연사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끝까지 제 손으로 한번 연사를 해봤어야 되는데 끝내기 전에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약간 끊어서 쏜다면은 딱히 뭐 그렇게까지 연사가 필요했나 싶기도 하고. 다시 한번 해서, 그러니까 연사만 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그로가 끌리겠지만, 네. 뒤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비교적 그러니까 바깥으로 뚫고 나오지 못하는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니까 솔직히 반동도 그렇게는, 그니까 물론 이동하면서 쏜다면은 그렇겠지만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검지 손가락이 좀 아프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빠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손이 좀 빠르다 한다면은 UMP 정도의 속도로는 쏠 수 있을 것 같아요. UMP. 그러니까 연사 속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UMP 더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이. 이 정도면은 충분히 빠른데 그저도. 얼마나 좀 더 빨랐길래 최대 속도를 좀 더 줄인 건지 잘 모르겠네요. 감이 잘 안 오는데. 제가 버그를 너무 하도 안 써가지고 DMR도 안 쓴 종이기도 하고. 어쨌든 레드닷은 정말 이쁘게 잘 만들었네요. 아마 저도 몇 개는 레드닷으로 바꾸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은 이 정도만 하고 버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드닷 괜찮았고 DMR 트리거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감이 잘 안 오고 스켈레톤 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느는 게 느껴지긴 해요. 그러니까 거의 한쪽을 다 뚫었죠. 한 층에 있는 벽면을 제가 다 뚫었었죠. 총 그러니까 세 발 써서 다섯 번, 나머지 두 번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그렇게 좀 송골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일단 그러니까 버기, 그러니까 앞으로 쏘는 것도 괜찮지만은 제가 이렇게 탄창을 늘어난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위아래 벽을 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위아래에 있는 적을 한번 보고 쏘라고, 그러니까 한번 밑에 있는 벽을 공사를 하라고 그런 식으로 주는 것 같아요. 철근 있는 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밑에 트랩도 말고요. 어쨌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총 5발, 그러니까 5발 장전되어 있고 그 16발의 탄창이 아직 있으니까 총 거의 한 21발 정도 되죠.
정말 많이인 거예요, 이 정도도. 네, 아무튼 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더 이상 뭐 크게 깊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